최고의 디자이너 바로 접니다. 패션 열정 나만의 스타일 제가 이끌어갑니다. 모든 패션이 접니다. 나는야 트렌드세터. 형 얼굴 있어. 야, 여기다가 저 스케치 하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경민이 형 얼굴 있는데. 아,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아, 난 진정한 패션 하고 싶은데 이거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 아닌데 나는. 이 전문적인 이 분야에 몸 담았던 저는 어떻게 보면 손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내가 입을 수도 있으니까 멋있는 걸로 만들까 그냥 정장으로. 아, 자꾸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입어야 되잖아. 에이, 이게 뭐야, 에이. 아, 형, 왜 또 이게 커닝을 해, 형. 에이, 형, 좀 뭐야. 왜 이렇게 눈이. 아, 아이큐 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물어보는 거야. 전 솔직히 패션 의상 쪽에 약간 신경 많이 안 쓰는 편이고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도 그렇고 저한테 그냥 해주는 대로 입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못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패션의 중심에 설 때가 온 것 같아요. 웃어? 배를 왜 잡아? 카메라 왜 내려가? 아, 준하야. 내가 보고 드릴게요. 요즘 딸기 먹고 싶어? 네. 아,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진짜 준하 형 똑똑한 것 같아. 이봐. 따놓은 당상. 자.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네, 계속 하십시오, 방금 수준. 상상하지 마시고요. 미안합니다. 네, 어차피 집중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지금. 자, 지금부터 본인이 한 스케치를 갖고 김경민 씨에게 가서 1대1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됩니다. 오, 어딘데, 어딘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고요. 김경민 씨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팀장을 뽑을 겁니다. 네, 네. 아니, 어떤데요? 되게 귀여운 걸로 해야 하는데. 아, 그래요? 어, 그래. 좋아. 평상시에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우, 좋아. 아우, 나 딸기 아니면 나머지 다 쓰레기 태워버려. 진짜? 네. 아, 그래서 딸기 아이스크림으로 의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위는 딸기, 밑에는 아이스크림. 이건 정말 창피하지 않아? 네? 네, 한눈에 보기도 네, 부끄러운데. 김경민! 파이팅! 딸기 아이스크림 옷 입고 식신원정대 나가면 재밌겠다. 나는 꼴등해도 돼요. 제목은 한인조정이에요. 한인조정? 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TV. 네. 이 TV 속에 나오시는 거죠. 아, 네. 우리.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원샷으로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 아시죠? 미래. 그 아빠의 밝은 미래. 이런 거, 이거 밑에다 이런 거 하나, 신발에 이런 거 뭐 이렇게. 아, 하나 줘. 하나 저거 좀 줘. 당연히 하죠. 널로와 이의 출연 뭐 아니 근데 캐스팅은 캐스팅은 좀 피디님이 하시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딱 바로 놀러 가잖아 입술 놀러 가 이제 근데 오늘 나오신 게 의상 의뢰가 아니라 딴 데 있으신 것 같아요. 형 혹시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그 작품 혹시 일단 이거 보기 전에 네. 예. 본인 지금 몇 개 해요? 두 개 하고 두 개 토요일 아, 그런 건가 두 개. 저는 개인적으로 우열이 스튜디오가 생겨서 그 메인 MC로 다시 형님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보셔도 되겠어요. 잠깐만 굳이 걸 필요가. 네. 오른 왼쪽은 남자. 아, 군복이에요. 군복 군대 입고 군대 가는. 오, 좋아. 근데 여자는 군대가 있는데 탱크탑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바람이 남자. 아, 싶은 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모순. 사회에 대한 모순. 반항. 저는 김경민 씨를 상대로 OTT 그룹들을 나갈 겁니다. OTT 그룹들. 콜라를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네네. 상어. 네. 상어의 그 앞모습. 네. 여기 이빨 보여줄까? 네. 앞모습. 앞모습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에
진짜입니다. 물고기를 옷으로 만들더라고요. 아니 왜 못 만들어요? 충분히 만들죠. 예, 안감은 좀 하얀색으로 만들고 뒷감은 좀 검정색으로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저 좀 빳빳하게 해가지고 뒤에 싹쓸이 만들고 뭐 어려워 이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세계적인 패션 문화 국민이 선물입니다. 이 옷은 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이에요. 저의 촉은 늘 틀린 적이 없었어요. 또 이 오늘 안티를 딱 고쳐내고 왔을 때 이것이 이 정말 제 느낌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내 느낌이라는 건 정말 야 이거. 자 근데 제목을 줬어요 저는. 자 핑크맨. 아하. 자 백색의 핑크와의 그 조합. 아하. 레드맨. 응? 레드맨. 빨간색. 아하. 빨간색 포인트 보소. 자 삼각형 삼각 김밥을 받지.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 이런 건 좀 집에 300벌 정도가 있어요.